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은혜에 의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 전환기의 기점, 인생이 한꺼번에 싹 바뀌는 어떤 전환기의 기점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살아난 다음에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다음에 뭔가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은 재앙 때문에 인생의 전환기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 아픔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혹은 어떤 사람은 혼자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서 인생의 전환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는 귀한 선생님 어른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환기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기 인생의 전환기를 만난 한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믿는 율법, 내가 알고 있는 전통,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황된 말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노심을 표출하다가 보니까 그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잡아가두거나 또 재판정에 붙여서 사형 언도를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이 젊은이를 인정하고 이 젊은이가 하는 일 앞에 그가 생각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체포해갖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 젊은이 앞에다가 탁 갖다 놓습니다.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어갑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기다가 이 분노심에 가득한 이 젊은이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이나 연민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전통에 또 혹은 이념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인간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을 왜 미워합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당의 이념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권리 이런 거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민, 그 이 러시아 슬라브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그 영화를 위해 갖고 과거에 같은 뿌리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전통, 민족의 어떤 그 자긍심을 위해서는 억울한 사람,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도 안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타나고, 소위 말해서 여기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본 그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말하면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젊은이입니다. 이 사람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도 저 먼 동네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며 죽이려고 원정을 떠나려고 계획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야, 우리 원정대를 허락해달라, 승인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요구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공문서를 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정대를 조직해서 함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향합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이 자기의 계획한 이 악한 계획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계획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이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돌려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이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립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고 그 폭탄 때문에 강한 빛이 솟구쳐 오르면 사람들이 그 강한 빛을 보고 두려워서 구석진 곳을 찾아가서 구석진 곳에 몸을 움키고 숨기고 엎어져 있습니다. 그 강한 빛에 나오는 어떤 파편이 조금이라도 나를 해칠까봐, 내 얼굴에 상처를 줄까봐 그래도 등에 꼽히면 조금 나으니까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 강한 빛이 솟구쳐 오르는 그걸 상상한다면 하늘에서 사울에게 내려온 이 강한 빛을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만약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따르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오히려 해코지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 어디 길 가는 중에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 귀신은 뭐하냐? 저런 인간 안 데려가냐? 뭐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 나를 싫어하는 그 나쁜 사람이 심한 재앙을 당했다. 그러면 아이고 봐 잘됐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분이 안 풀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눈만 잠깐 어두워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어두워졌으니까 나중에 눈이 뜰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에게 안수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악행, 악명을 익히 들었으므로 과연 내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까? 아 예수님, 저 나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게 마땅합니까? 이렇게 되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악한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을 돌이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을 돌이켜서 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찾아온 사울인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그 사울의 갑작스런 변화를 본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도른 거 아니야? 핍박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물론이고 사울을 후원한 사람들까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혹시 사울이 저 사람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짜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변한 척한 거라고 의심합니다. 반면에 사울을 후원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갑자기 변절자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사울 저 사람 없어져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인생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또 26장에서는 아그립바 왕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 전환점과 전환 과정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인생 전환점을 회심,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의 어떤 허물과 잘못, 죄악을 내어놓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전환점이요 회심, 회개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분명하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악당들의 괴수라고 욕할 만한 사울인데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전환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젊은이, 자식처럼 아끼는 젊은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중에는 이 자기가 이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 회방자, 보행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순화시켜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긴 이 서론, 사울과 바울의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은 죄인에서 변화되어 의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율법 중심의 삶에서 은혜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삶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 회심 경험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 인생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은 인생 전환점이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약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사는 삶,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이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향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과거와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 것과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 다르고 또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과 또 그 목적을 향한 계획과 행동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지만 그 사람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가족 이웃들과만 함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세례를 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가 벗어버리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게요. 이렇게 부탁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깊이 깨닫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근처를 크게 다니시다가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뭔가 자극을 주시고 깨닫고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쉼피토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태라고 하는 어떤 그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건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당하는 겁니다. 여기 스피커를 보면 이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 능동태 스피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 신호가 가면 여기서 전기 신호가 있으니까 여기서 소리를 내보냅니다. 근데 수동태 패시브 스피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전기가 없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는 앰프에서 전기와 음성 신호를 보내면 소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도 전기를 이용하는 스피커와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액티브 스피커, 뭐 패시브 스피커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행위도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뭔가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당하러 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건 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도요. 사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너의 행동도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합한 것 같지만 연합된 것이고 연합된 것 같지만 연합한 거야. 여기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 칭찬하시기 위한 칭찬거리를 만들어줘서 나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헬라어로 중간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 들어가면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연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연합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의인으로서 새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식이며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됨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의 중심에 계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시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본문 9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이 그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의인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인생 끝나고 나는 이제 고통 속에 사는구나. 나는 곧 영원한 고통으로 처하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찬양과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 또 남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치시고 주님 품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에 한 번 감한 태장을 다섯 번이나 맞고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 나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자. 그렇게 법정에서도 재판정 앞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심 이전에 당하신 그분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도말하는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전파하는 생명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삶이 기다릴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걷게 될까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인생의 지침과 지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11절에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제스테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consider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찾아올 때는 그 죄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무뎌가지고 죄에 관한 이야기는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죄에 관한 생각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죄의 모습이 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는 쑥쑥 빨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이걸 깊이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게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중국 송나라의 학자였던 주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5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계획이 있는데 뭐 생계, 뭐 재물의 계획,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지막에 4계, 죽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되 선한 이름을 남겨야 하는 거겠죠. 이 주신중의 영향으로 조선 중기의 선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주보에 이제 여기 주보 푸른 초장의 선포 위에다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썼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삶의 미련을 잡아두는 재물이 많으면 죽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재물을 극소화하면 죽음이 편안해진다. 살아오는 동안 크고 작은 원한이 너무 많으면 죽을 때 힘들어지니까 원한을 다 풀어야 된다. 또 남에게 진 물질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빚을 졌으면 그거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정든 사람, 정든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다 정리해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어서도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영향을 남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찾아와서 죽어서도 죽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죽어서도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을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죽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인생 전환점을 만난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이 사실이 깊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과 연합하게 해주셨는데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생활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죄악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행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어긋난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저희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이 멈추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실망한 국민들의 생활을 조속히 복구되어 희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재난과 피해로 극심한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졌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해안의 산불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산불이 멈추고 땅과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되 저희에게 바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푸른초장교회를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